같은 동성애에 실격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1부에서 간단하게 그 해볼 게임이 있는데요. 나라가 몸으로 말해요를 해볼 거예요. 문제 출제를 저희 PD님들께서 해주시고 나라가 몸으로 어떤 단어를 소리 없이 설명할 거예요. 그리고 그걸 맞추시면요, 제일 많이 맞추시는 분께서 원하시는 대사, 멘트 뭐 여러 가지 있을 수 있겠죠. 뭐 문자 메시지 알림음이라든가 모닝콜이라든가 뭐든 상관없으니까 원하시는 멘트를 나라가 ASMR로 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표현력은 과연 어떠할 것인가? 바로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네네. 첫 번째 문제 주세요! 이거 뭐뭐의 뭐뭐예요. 이거는 뒤에 거가 뭐뭐뭐부터 알려드려. 뭐뭐뭐 이거 맞췄죠? 이거 뒤에 거는 그겁니다. 앞에 게 중요한데요. 앞에 거 한 어떻게 맞추지? 아니 그러면 다시 그쵸 그쵸 이거 약간 이렇게 하지 말고 이거이기도 하지만 이런 거기도 하거든요. 저희 친구 중에 한 명이에요. 나라 친구 중에 한 명입니다. 와! 와! 유통분질이 맞아요. 피치의 코끼리. 맨사는 뭐하나 우리 할머니들 안 잡아가고. 와! 뿅! 다음 주제 사물. 여러분 잘 보세요. 이거 하나 과정을 보여드릴게요. 사물이라서. 둥둥둥둥둥둥둥둥둥 띵. 천일이 황영우님 정답입니다. 전자레인지 전자레인지. 다음 거 다음 거. 아우 되게 빨리 맞추시네요. 와. 아 유통분질이요. 소화기 와 대박. 키크님 정답 냉장고. 어잉 어잉. 이번 주제는 스포츠입니다. 스포츠. 아 이런 운동 엄청 쉽다. 아 네 유통분질 컬링 정답. 네 정답 컬링이죠 컬링. 또 어떻게 하는 거지요? 부끄러운 거 아니라고요. 일단
다시 좀 더 디테일! 메소드 연기! 두둥! 두 글자예요, 두 글자. 힌트 두 글자. 창피해요, 언니. 안 창피하지 마세요. 첫 글자 알려드릴게요. 약간 스피드로 갑시다, 그러면. 썸입니다, 썸. 채팅창 멈췄어요. 성뜩! 그쵸? 성뜩! 맞습니다, 정답입니다. 아, 이거 좀. 환영우님, 환호. 그렇습니다, 환호, 환호. 하! 인벌바님 삐짐! 정답, 정답. 이건 너무 쉬웠네요. 다음 주제! 인물! 이거 만만치 않을 것 같아요. 저희 시리즈 나오는 분이십니다. 이분 맨날 이렇게 나와요. 진짠데? 제키즈 선생님! 정답! 정답, 정답, 정답! 맨날 이렇게 나오시잖아요. 인벌바님 정답입니다. 에이. 아, 아쉽다. 인벌님 쿤타! 쿤타 선배님 정답! 정답! 이거 완전 똑같았는데? 이거 진짜 똑같았는데? 근데 이분을 잘못 건드리면 안 돼요. 약간 이런 느낌? 이런 느낌 아닌가? 이분 약간 이런 취지 아닌가? 아닌가? 이거 하셨던 분. 땡꾸미님! 네! 정답입니다. 맞아요. 나라가 잘 못 쳐가지고.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아, 마지막 문제 맞춰보세요. 이건 아무 힌트 없습니다. 맞습니다. 지금 맞습니다. 예! 뿅! 황영우님, 유탄검진님, 나 두 분 다, 네네네네. 공동 1등, 그렇죠. 채팅창에 ASMR 멘트를, 네, 듣고 싶은 ASMR 멘트를 짤막하게 쳐주시면은 바로 해드리겠습니다. 회상하기 싫어 송이 있나요? 아, 그게 저작권 있는 노래가 아마 안 될 텐데, 나라가 노래 만들어서 지금 불러드리겠습니다. 빰빰빰빰. 회사 가기 싫어! 회사 가기 싫어! 완전 싫어! 퇴사! 이렇게, 네. 끝입니다. 아, 유탄검진님 스타라이트 코디 완성! 네. 스타라이트 코디 완성! 스타라이트 코디 완성! 예!